근데 보여줄게도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. 전력 유지를 하면서 계속 기절된 인원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4명의 인원으로 마지막에 GPS 기블리와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보여줄게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. 그렇죠. 위치상 GPS 기블리가 좀 더 찍어 누를 수 있는 위치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. 예. 예. 자, 탐험기어는 지금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. OPGG는 무난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죠. 아~ 매드클랜 밀어내고 이쪽 지역. 예. 네. 인원 손실이 많았어요. 매드클랜도 두 명이긴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밀리는 그 선수들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여기가 GS한테 아. 이렇게 샷각이 열리는 위치라서 네. 제가 가운데 집 쇼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승부. 네. 승부, 승부. 네. 죄송합니다. 승부를 뭐 확실하게 보는 거죠. 예, 죄송합니다. 네. 이건 FGG 스포츠에게는 치킨 각이 사라진 것 같죠? 그렇죠. 네. 네, 여기서 버티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 보이고. 그렇죠. 아, 담원기가 정리됐어요. GX도 지금 풀스쿼드 유지하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서 보여줄게도 담원기가 완전히 마무리하고 4명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. 네. 아, 그 위쪽에서의 라인 싸움에서 보여줄게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동서가 진짜 중요하죠. 동쪽으로 튀면 GX 쪽으로. 아하, 이러면 승부를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. GPS 기블리와 보여줄게가 예. 3명 이상만 지켜내면서 빨리 서쪽 주도권을 가져갈 수만 있으면 어허. 치킨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결국에 두 팀 중 한 팀만이 살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 노세이는 지금 집터 쪽에 있는 외곽 쪽을 가져가면서 GEX가 내려오는 거 계속 저지할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은 이 두 팀의 싸움이고 동쪽은 노세이와 GEX의 싸움이 됐어요. 자. 와! 먼저 선지 타격! 예. 지금 자, 그리고 이것도 갑니다. 보여줄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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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광탄. 자, 렘바 기절. 에더까지 노리고 있습니다. 오, 아칸! 와! 보여줄게! 지금 3명! 자, 오늘 마지막 매치에서 점점 더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은 소생을 좀 시켜주고는 있는데 네! 아, 상대는 좀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거든요. 와! 자, 매드클랜 대박 일단 OPGG를 정리했습니다. 아, 여기까지인가요? 여기까지인가요? GPS 기블리! 오, 또 기절당했어요! 아, 그 반격이 좋긴 했는데 스피어! 아, GPS 기블리 스쿼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? 아직 모릅니다 근데 네. 예. 체력 빠져있는 아칸 쪽까지 지금 슬리단 들어갔고요. 그렇죠. 네. 자, 렘바 혼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긴 하지만 네. 치킨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한다는 아, 건 예. 후반이 없어지거든요. 그렇죠. 자, 렘바 일단 오, 그러면서 막내 선수까지 오. 지금 그 능선 바깥쪽으로 빼서 네. 자, 렘바 동시 타격. 오. 거의 밀리지 않아요? 예. 지금 이 기세면에서는 렘바가 혼자 있긴 하지만 아, 상대의 그런 자세 대응을 안 하고 보여줄게! 자, 보여줄게. 4인 스쿼드를 유지할 수 있을지. GEX와 보여줄게의 싸움이 됐네요. 예. 노세이가 3명이었는데 지금 GEX 붙는 거 확키를 못 찍었거든요? 네. 자, 노세이 2명. 자, 메디클랜 1명이고요. 자, 보여줄게도 풀스쿼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위치고 와우. GX는 뒤이어서 노세이와 아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노세이 네 아니 사라졌어요. 이러면 보여줄게가 이 대마전 선수의 존재를 놓쳤죠. 슈퍼 에이스 전달이 갔어요. 네. 그렇죠. 이거는... 이러면 보여줄게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아, 보여줄게가 보여주기 딱 좋은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네. 아, 이게 GX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그 예. 해우소 쪽 본인들이 계속해서 사격가했던 위치잖아요. 그렇죠. 아, 남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놓치면서 한 명을 잃는다? 오. 아, 이거는 좀 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제발가 어떻게 보면 보여줄게 입장에서는 용병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. 네. 그렇죠. 예. 그리고 대마 입장에서도 지금 치킨을 못 가져갈 상황이 아닌 게 꽝하고 붙는 싸움에서 서로 주고받고 기절 로그가 많이 떠버리면 순간적으로 EJ 노리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힘을 빼놓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빼놓는 게 맞죠. 맞습니다. 그런데 하필 저지대에 있는 GX의 힘을 빼버리는 바람에 보여줄게가 거의 흔들림 없이 그냥 찍어 누를 것 같거든요. 네. 이거 진짜 GX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받아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1차 차에 비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보여줄게가 이 다섯 번째 매치까지는 뭔가 보이지 못했었는데 여섯 번째 매치 드디어 기회가 왔거든요. 그런데 자, 대박. 3레벨 방어구까지 장착하고 기적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세팅. 네. 예. 이러면 대박아 보여줄게 쪽에 있는 한쪽 측면만 좀 기적시키거나 해주면 그럼 진짜 모르겠는데요? 여기서 이 두 팀끼리 싸우다가 기절 막 나오고 네, 난리 난다?
그럼 대박도 가능성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대박을 노리고 있는 대박입니다. 진짜 대박이 될지. 예. 이 선수가 대박을 많이 쳤었거든요. 맞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이 안겨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 그 보급이 굉장히 많은 팀들을 점지해 줬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대박에도 그게 과연 그 점지일지. 이게 주고받는 싸움까지만 만들어주면 대박아 어떠한 상황에 치킨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보여줄 게도 노련합니다. 야, 그래서 그냥 이거 대박 쪽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생각인가요? 네, 보여줄 게? 일단은 고춧가루를 좀 없애겠다. 근데 그쪽 괜히 애매하게 가다가 이게 능선이 완만하게 형성이 돼서 반대편 쪽에 각을 열어줘서 지금 GX가 좀 올라왔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보여줄 게가 대발을 정리하러 가기에도 지형이 애매해요. 어허. 이거 정자기장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. GX가 인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, 다른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겠는데요. 일단은 대바 쪽을 발견했습니다. 대바가 일단 가장 좀 근접했거든요. 중앙 쪽에. 그러면서 진통제도 좀 챙겨 먹고 있고요. 자,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조이! 조이가 일단 조이! 화킬까지 찍었어요. 이거는 앞쪽에 붙은 선수들이 해줘야 돼요. 한 명씩 죽어받았어. 세 명! 대바한테 오나요 이거? 조이만 남았는데 지금 GX랑 싸우잖아요. 그렇죠. GX 대바! 대박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래서 그냥 그 앞에 풀어놓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정말 대박을 터뜨렸어요. 야 진짜 저스티스 해설이 지금 정말 확실하게 딱 짚어준 거 있잖아요. 보급을 보면서 맞아요.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는. 우와 대박! 오늘 마지막 매치에서 정말 대박 장면 나왔습니다. 보급의 신이 네. 이 마지막 매치에서 메드클랜을 점지해 줬네요. 오늘 대박이네요. 전체적인 경기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가장 많이 한 팀은요. 예. 보여줄게요. 그렇죠. 야 오늘 이렇게 반전이 하루에 많이 나온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.